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는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성읍 여리고성, 고고학적인 발굴로 중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증명이 된 그 여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빗장과 같은 곳이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의 주변은 광야입니다. 그 이름을 유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만큼은 요단강가이고 물이 많고 샘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농업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와 또 대추, 야자 등 열대 과일은 아주 세계 최고의 당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지금도 너무 달아서 치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먹으면 이빨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단 대추야자와 무화과가 그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최고의 성을 가진 이중성벽을 가져서 군사적인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소위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당시 기생이 무엇이고 기생의 집은 무엇인가요? 음식과 술과 성을 함께 팔면서 숙박업까지 겸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기생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항상 술꾼들이 출입을 하고 이방의 나그네들이 숙소로 정하는 공공연히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래서 정탐꾼들이 숨어 있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최초의 숙소가 라합의 집이었고 이렇게 해서 라합은 이스라엘과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수상한 어떤 사람을 신고했는지 여리고의 정보망이 빈틈이 없었는지 어쨌든 거동이 수상한 자가 이스라엘의 간첩 같은 자가 침투했다. 그들의 숙소는 바로 라합의 숙소, 라합의 집이다. 이런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긴급 체포조가 출동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라합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두 정탐꾼을 빨리 잡아내시오. 그러나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잡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옥상에 말리려고 놓아뒀던 그 삼대 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어요. 당신들이 빨리 추격하지 않으면 아마 못 잡을지도 몰라요.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이쪽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긴급 체포조는 그 방향으로 긴급하게 추적하러 떠났습니다. 밤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아모리의 두 왕을 정복한 그 사실을 듣고 우리는 넋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혼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시오.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와 모든 우리 친족들을 보호해 주시오.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제 정탐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의 창문에 빨간 줄을 내어 달면 그 빨간 줄이 있는 이 집은 우리가 침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되는 날,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빨간 줄이 창문에 내려진 라합의 집을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어서 그의 부모, 형제, 친족, 모든 일가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이 라합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이다, 이런 믿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았어요.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이야말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인간적인 현실, 그리고 물질적 현실, 경제적 현실, 군사적 현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힘들게 힘들게 정복하고 나서 이들은 역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왜 그들은 정작 진정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정작 라합은 이 믿음의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믿음의 본질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능력을 믿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 라합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여리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두려워했고 라합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백성과 라합의 차이점은 라합은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현실이 자기의 현실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듣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바랐던 라합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둘째 교훈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라합의 집에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정탐꾼을 잡아내라고 왕의 명령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라합은 도리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어요.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잡으러 긴급 체포조가 왔을 때 라합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 쪽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미리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미리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결단의 순간이 순간적인 그 판단 속에서 나의 삶과 죽음이 갈릴 때, 이익과 손해가 갈릴 때, 명예와 불명예가 갈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능에서 나오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본능이 어떤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라합은 거짓과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시대적인 징조를 읽었어요. 역사의 방향을 읽었어요. 이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텐데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라합은 결단했던 거예요. 결단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서 여호와께 돌아갈 기회가 생겼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정탐꾼을 만나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어요. 이 기회를 라합은 놓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숨긴 것 미리 생각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자발적인 판단, 순간적 판단, 용기 있는 판단,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행동에 옮기는 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과감하게 이 사자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 체포하는 군대와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그 행동, 그 행함,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에 위험이 없다면 그 결단이 무슨 힘든 결단이 되겠어요? 무슨 중요한 결단이 되겠어요? 어떤 위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주고 또 정탐꾼들에게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서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는 표식으로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한 명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딸린 권속과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라합의 믿음이 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었어요.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탐꾼을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요 여호수아 외에는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동기는 갖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얘야 두려워 마라, 얘야 두려워 마라, 얘야 두려워 마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성경에서 두 번 나온 얘기는요 엄청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방문하면서 그 땅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떠나갈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소식입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격려를 받으셨어요? 나를 통하여 격려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 가족을 만나서 영접을 합니다. 바나바를 하고 1대1을 하고 가정교회에서 맞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교회가 새로워져요. 그들을 통해서 새 가족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더 도전받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교회가 대구중앙교회고 대구중앙교회에서 세례받고 1년도 안 돼서 믿음이 부석부석 자라나는 것을 보면 40년, 50년 믿었던 사람들 정신이 번쩍나요. 번쩍나요. 아니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달에 세례받은 분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 도전을 받아요. 도리어 우리가 더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격려를 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라합은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자였고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고 그런데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작년에 룻기 강해를 했잖아요. 룻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라합이 이방인이건 그가 창기였건 그가 누구였건 간에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은 이 본문에서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다른 여인들도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 한결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과 관계를 맺어 불륜의 관계를 맺어 전남편까지 죽게 하고 자식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부도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돌아온 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룻이 행한 일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은 위기의 시간에 누구에게로 갑니까? 걱정 근심을 주님으로 섬깁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날 고쳐주소서. 날 보호해 주소서. 날 살려주소서. 날 구해 주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비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현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도 여자라도 남자라도 평탄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인생의 절정에 올라간 사람도 인생의 바닥을 내려간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2018년도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까요? 더 건강해지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까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라합처럼 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현실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